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해서. 네. 네. 되게 궁금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띠별 운세나 뭐 네. 이런 이제 달달이 운세를 말씀드릴 때 이 칠자가 붙는 나이대에서 제가 이제 성준, 성준 받아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보시는 분들이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이 성주운이 도대체 뭐냐고 성주운은 어떻게 받아야 되냐고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일이 답변을 해드리다가 제가 이제 도저히 이게 뭐 할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한번 찍어야겠다. 이제 저번부터 사실은 영상으로 한번 보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 이게 좀처럼 또 이렇게 시간도 잘 안 맞았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정리도 제가 나름대로 좀 해야 되고 해서 했는데 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이제 많이 문의를 해주시니까 이번에는 이 성주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드릴까 해요. 네. 이 성주라는 의미가요 이 집과 이 우리가 집에 살잖아요 보통. 네. 집과 이 집에 살고 있는 가장 가장의 수호신이 성주라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 성주가 제대로 안착이 되고 이 성주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주신이 이 집안에 잘 안택이 돼 있고 안착이 돼 있어야 이 집안이 무탈하고 병도 없고 뭐 돈도 안 나가고 재물도 탕진을 안 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데요. 이 성주신이 떠버리거나 성주가 이렇게 바람이 나고 하면은 집안에 우환이 끌죠. 그래서 네. 이 성주 집안에 제일 중요한 이 성주 신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이제 집을 지으면 보통 옛날에는요. 성주신을 모실 때 요즘에는 이제 뭐 7세 나이에 이렇게 성주신을 받아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간단히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사실은 이 집을 지을 때 성주신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 문화가 많지만 옛날에는 대체적으로 거의 다 일반적으로 그냥 주택이잖아요. 네. 그냥 한 집 한 집 주택이기 때문에 집을 어딘가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은 이동을 할 때도 성주신은 모셔가거나 다시 떼서 태우거나 하거든요. 그러고 다시 모시거나 이제 네. 이사간 집에 그리고 이사간 집에서도 그 전사람이 살던 성주신이 모셔 있어요. 항상 옛날에는 반드시 100% 다 성주신이 집집마다 다 있었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사간 집에 성주신이 또 모셔 있으면 그거를 태우고 다시 이사간 내 집이니까 내 대주에 그 성주신을 다시 모시곤 했는데요. 네. 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옛날에 이제 그 옛날에는 기와집이 많으니까 네. 기와집에 마루가 있으면 마루에 대들보가 있잖아요. 네. 대청마루에 보면은 대들보가 있는데 그 대들보 기둥 위에 성주신을 모시곤 했어요. 아니면은 안방이 있죠. 우리가 네. 안방, 건너방, 뭐 사랑방 뭐 이렇게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안방에 여러분들 아세요? 윗목, 아랫목이라는 단어를 옛날에 썼어요. 와, 그래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아궁이로 불을 지폈으니까 그 아궁이에 제일 가까운 쪽은 윗목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어른들이 주무시고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깐난 애는 물론 이제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자지만 대주부터 아빠부터 제일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이렇게 애들 순으로 윗목부터 이렇게 따뜻한 순서대로 그리고 맨 끝에는 아랫목이라고 했어요. 맨 끝자락 네. 저 구석은 그래서 이제 이 성주신도 제일 신격화된 성주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셔야 되는 집의 가장 큰 신이기 때문에 이 안방의 윗목 위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셨는데 보통 이제 이 나이가 27세, 37세, 47세, 51세, 61세,
뭐 67세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 7자가 붙은 나이에 보통 성주는 받을 수가 있고요. 27세는 초년 성주라 하고요. 37세는 이제 2년 성주라 하고요. 그리고 47세는 중년 성주라 하고요. 그리고 이제 57세는 우리가 대성주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61세는 환갑 성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60세를 넘기시는 분들이 적으셨기 때문에 61세까지 이렇게 환갑성주로 크게 칭했고요. 요즘에는 67세, 77세 이렇게 대성주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7자 붙은 나이에만 성주운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7세가 넘으면은 운을 받고 싶어도 성주운이라는 명목으로는 받을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성주운은 꼭 이 7세 나이에만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10년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10년 만에 한 번 오는 이 대운, 10년 만에 한 번 오는 이 성주운의 큰 대운은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거는 대주와 기주, 예를 들면 아버지,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를 대주라고 하죠. 이 아버지가 살아계신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성주로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이대에 맞춰서 성주운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은 성주운이란 명목으로 받질 않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보통 이제 그냥 만약에 대주가 돌아가셨든지 남편이 없던가 아니면 혼자이신 분들, 그래서 혼자 대주 역할을 하시는 여성분들은 본인이 대주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성주운을 받을 수 있는데, 성주운이라는 명목으로 받는 게 아니라 대운맞이라는 명목으로 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7세 나이에 27, 37, 47, 57 이런 나이에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옛날에 이제 이렇게 새 집을 짓고 이사를 한 뒤에 이렇게 집안에 성주신을 모셨는데 보통 보면은 성주대가 있어요. 이 성주대라는 게 있는데요. 성주대를 이렇게 흔들고 다니면 이게 한 곳에 머무르는 곳이 있어요. 그 성주신이 알려주시는 장소인데요. 그 장소에 예전에는 이제 흰 종이를 이렇게 꽃 모양으로 접어서 그거를 탁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쌀도 막걸리에 적셔서 탁탁 뿌리면 한번 뿌릴 때마다 천석이요, 이천석이요, 뭐 일만석이요 해서 이제 부자되라고 그렇게 뿌리는 행위를 해요. 그래서 딱 붙어 있거든요, 벽에. 그러면 그게 희한하게도 몇 년이고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붙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밑에 받쳐서 성주신 아주 귀하게 모셨는데요. 이렇게 성주신을 모셔서 이제 가택에 이 집안에 평화와 건강과 안정과 이렇게 재물을 관장하게끔 저희가 도와주십사 해서 이제 성주신을 모셨고요. 그리고 이제 성주가 뜨게 되면 보통 대주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대주가 이제 무슨 우환이 생기거나 하면은 성주가 뜬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또 재앙이 온다고 해서 다시 성주신을 안택하는, 성주신을 모시는 행위를 또 했고요.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10월달이 되면은 이렇게 10월 상달이라고 해서 추수를 하고 1년 중에 제일 배부른 때잖아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이제 제일 풍부할 때인데 이럴 때 성주신을 모신 자리에 우리가 설날 제사나 이렇게 추석 제사 이럴 제사 때에 1년에 두 번씩요. 그 제사 때마다 그 성주신에게도 떡과 이런 음식들을 바쳐서 다시 한번 제를 올리곤 해요. 그래서 또 한번 1년이 무탈하게 넘어가게끔 이렇게 빌곤 했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요 조상님들이 많이 빌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점 이게 현대화가 되면서 아파트 문화다 뭐다 해서 이제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거를 별로 이렇게 중요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이 성주가 제일 중요하고요. 집안에 성주가 있어야 제대로 안택을 하고 계셔야 재물도 들어오는 거고요. 가족의 이제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거고요. 남편이 바람도 안 나가는 거고요. 여러 가지를 다 집안에 우환과 이런 질병과 모든 걸 관장하시기 때문에
옛날에는 성주신을 제일로 쳤죠. 제일 중요하게 모셨고 제일 떠받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간단히 뭐 잘 모르시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너무 이렇게 소홀히 하시는데 성주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고 잘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요즘에는 이 성주운이라는 게, 성주신이라는 게, 꼭 옛날에 대들보만 있어서 이제 대들보에 붙이면 좋지만, 요즘에는 모든 문서를 성주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를 사는 계약, 집을 사는 계약, 부동산, 뭐 건물, 땅, 모든 이런, 그리고 뭐 이런 시험을 보는 문서, 이런 게 다 문서가 성주운에 이제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주운이 있어야 잘 받아 있어야 이런 10년 동안에 이런 문서운들이 잘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10년 편안하게 나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재밌는 설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몇 년 전에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 보셨죠? 네. 거기에서 보면은 마동석 씨가 성주신으로 나오는데 그 요강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조금 잘못된 정보였고요. 그 요강이 사실은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예전에 이제 대들보에 이렇게 성주신을 모셔놨잖아요. 그 종이로 인해서, 종이와 쌀로 인해서 모셔놨는데, 그거를 이제 이사를 갈 때 그 종이를 뗍니다. 종이를 떼서 요강에 담아가요. 네. 그 성주신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요강에 담아서 이제 가다가 옛날에 산을 넘잖아요. 네. 그러면 산을 넘다가 어느 나뭇가지에 이렇게 걸어서 버리던가 아니면 물에 흘려서 버리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성주신을 띄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무탈이 성주신을 이렇게 보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강에 담아가는 행위를 아마도 그 신과 함께에서는 요강 안에 집 안에서 이제 요강 안에 성주신을 모시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잘못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요강은 이제 그렇게 나온 얘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요강에 담아서 떼서 이렇게 이동을 할 정도로 네. 성주신이라는 거는 귀하게 이렇게 소중히 다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모든 문서에 관한 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으니까요. 10년 동안 이렇게 7세 되는 나이가 또 지나면 기회를 또 잊어버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이 47, 뭐 37, 57, 61세 성 환갑성주 이렇게 운이 드셨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10년짜리라 생각하시고 성주운을 잘 받으셔서 10년간 이렇게 잘 무탈이 돈도 많이 버시고 이렇게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이 성주운은 7세 때 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61세에 환갑성주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는 왜 있는 거죠? 옛날에는요 네. 환갑을 잘 못 넘겼잖아요. 네. 그리고요 희한하게 이 환갑 때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네. 그때 60년 주기가 이제 딱 맞물리는 때가 그 환갑이잖아요. 네. 60갑자가 딱 돌아서 네. 만으로 60 그리고 61세가 되는데요. 그때 이제 무슨 자기장의 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한번 이렇게 탁 맞춰지면서 그 변동에 의해서 사람이 운이 한번 어떻게 잘 안 맞춰지면 꺾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60세 이제 환갑을 만으로 60세, 61세를 예전에 못 넘기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잘 넘기시라고 그런 의미에서도 환갑성주를 꼭 해드렸다고 합니다. 아, 네. 네, 네 선생님. 오늘 말씀드려 너무 유익한 정보가 되었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네.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